안녕하세요. 물감나의 생각이야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개발지향구역 내 토지 두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인천 가좌동에 위치하고 있는 그린벨트 토지입니다. 지목은 답과 잡정지로 되어 있으며 매매면적은 답이 1015제곱미터, 잡정지가 3514제곱미터로 전부 4529제곱미터, 1369.9평인 토지로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재울역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200여 세대에 분양 완판된 트루웰 에코시티 아파트 건설 현장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로 들어오는 길목으로는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재개발 추진 중에 있어 현재 토지 주변의 변화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가격은 3.3제곱미터당 140만원으로 전체 가격은 19억 1786만원인 토지입니다. 두 번째 토지입니다. 인천 연희동에 위치하고 있는 그린벨트 토지입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1608제곱미터, 486.4평의 토지로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면이 10차선 대로변에 접해 있으며 인천 지하철 2호선인 아시아드 경기장역까지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당시 선수촌 아파트 단지로 유력시 되었던 곳으로 공천천을 배후로 두고 있는 공천 사거리 코너 토지부터 연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매매가격은 3.3제곱미터당 110만원으로 전체 가격은 5억 3,500만원의 토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약간의 매매가격 조정은 가능해 보이는 것으로 관심 있으신 분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